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콤보 첫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선행기술로 패닝, 아이스픽 스핀, 백핸드 스크류드라이버 3개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. 패닝 하시고 아이스픽 스핀 하듯이 내려주신 다음에 그 상태로 백핸드 스크류드라이버 해주시는 겁니다.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지 않는 콤보이기 때문에 핸들 구분 딱히 안 하셔도 되고요. 패닝 하시고 아이스픽 스핀 하듯이 내려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손등이 위로 가 있죠.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손목을 꺾어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블레이드와 핸들이 올라오겠죠? 백핸드 스크류드라이버로 마무리. 기초기술 3개를 엮은 콤보이기 때문에 선행기술만 잘 익히셨다면 연결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. 콤보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니지만 응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강좌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예를 들어 중간에 아이스픽 패닝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초코 패닝을 넣을 수도 있겠죠. 여러 기술을 중간에 넣는다기보다 이 콤보 자체로만 다른 콤보와 섞어서 쓸 수도 있겠죠.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콤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익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